자, 그 다음에 67번, 그죠? 67번 동시행. 여러분, 동시행 한 건 어디에서 발생하노?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 고개 돌고, 기출문제하고 사법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고, 별개의 약정. 무슨 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 하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근데 별개의 약정이 특약하면 무슨 이행이 될 수 있다? 동시행.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동시행항병은 쌍무계약에서 나오잖아. 결연성. 그래서 반드시 그 계약과 관계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무슨 개의 약정? 계약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근데 동시행항병권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임의규정이거든. 그래서 무슨 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이 특약으로 동시행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그게 1번.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게 다른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한 경우, 고출쳐야지. 무슨 상? 다른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한 경우는 원칙, 핵심 단어 무슨 칙? 원칙,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근데 다른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했다더라도 뭐로? 특약으로 동시행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하고 같이 난 거. 여기는 별개, 여기는 다른 법률상 원인으로 했는데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는 뭐로 나왔냐 하면 무슨 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으로 나왔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1번 지문 잘 나온다 그거.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원칙. 은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특약으로 동시행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별한 특약으로 이런 말 안 쓰고 뭐라는 말 쓰노? 특별한 사정 이런 말 쓴다. 그다음에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려면 자 고개 들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려면 끝에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하려면 문장 안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노? 변제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그다음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그다음에 수령 지체 나오면은 이행 제공이 무순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행 제공을 한 걸 가지고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수령 지체 후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다시 뭐,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수인이 자신의 선이행 업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끊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금 기일이 도과한 경우, 자, 잔금일부터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지.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 다시 뭐, 잔금일 지급 이후부터는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언제부터는? 잔금. 그러면 여러분, 중도금 안 준 거에 대한 지연 이자는 언제까지만 계산하고, 잔금일. 잔금일부터는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이 없는 한, 잔금일부터는, 중도금 안 준 거에 대한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꼭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중도금만 줬다. 언제까지만 책임진다? 잔금일까지. 잔금일 이전까지는 뭐지고 책임지고 이후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꼭 조심하고. 자, 3번으로 갑니다. 당사 일방이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자, 아웃내 수령지체 나왔다. 그 이후가 중요하지. 출처야지.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그게 핵심이지. 이건 무슨 단? 중단,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틀린 거 단 몇 번? 3번. 딱 시험 문제 나왔다. 너무 기쁘겠지. 아, 아는 게 나왔겠네. 어려운 거지. 이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건데 가르쳐 준 대로. 수령 지체 하면 무슨 단? 중단, 어디 출처야 되노?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하면은 맨 끝에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이행 제공을,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해제! 동그라미. 무슨 제? 해제.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지. 해제,
반환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호 반환 의무와 동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매매 대금 수령한 날로부터 여러분 만약에 자 해제는 동시행이지만 4번 짱 중요 해제는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여러분 원상 회복에 있어서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그거다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 법정 이자는 부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짱짱짱 요거 해제에서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지급할 때까지 받은 날로부터 뭘 붙인다? 이자 짱짱짱 그거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무효취소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 다음에 제3자 자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OX X 계약 당시에 반드시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약자가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제3자는 됐습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 있다 없다? 없다. 자, 주어 무슨 자는 제3자는 주어 무슨 자는 제3자는 뭐 없다? 해제 없다. 제3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무슨 직? 오직 손해 배상만이지. 그다음에 3번 주어 무슨 자는 낙약자는 요약자가 안 주면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누가 안 주면은? 요약자가 안 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주어 무시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자꾸만 주어는 연습해야 된다. 연습 안 해놓으면 여러분 이때까지 주어 연습 안 하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왜? 한국 사람까지 이야기하면은 주어 말 안 해도 알아듣거든.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으로 싸울 뻔했는데. 꼭 심부름 아니 마누라가 심부름 시키면 잘한다 시키는 대로 막 100% 하거든 근데 제발 뭐를 이야기해라 주어 그거 좀 가져와 언어고 그거 언어고 한 세 번 하면 확 돌거든 다혈질인데 시키면 100% 하는데 자꾸만 당신이 딱 주어만 이야기하면 나는 화를 안 내는데 당신이 항상 주어 없이 그거 가져와 뭐 그거 뭐 어디에? 거기 있잖아. 어디에? 막 그러면 이게 확 돈다고. 어제도 제발 주어를 해갖고 시키면 내가 당신이 시키는 거 안 한 거 없잖아. 근데 제발 앞에 주어. 베란다 어디에? 어디에? 딱 하면은 알잖아.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래? 또 이제 그렇게 한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나빠? 다른 사람 다 알아듣는데 우리 집 식구는 다 당신만 못 알아들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주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다고 근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주어를 빼먹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거 베란다 어디 옆에 거기에 창고에 어디에 있는 거 좀 가져와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가져오거든 아니 마누라 시키는 거 100% 한다고 근데 그거 좀 가져와 은어거 그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알잖아 항상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와. 그러면 다혈질이기 때문에 한 세 번 들면 가면 안 하거든 당신이 확실하게만 지시하면 내가 하는데 당신이 불확실하게 하면 난 절대로 안 해 까먹고 68번에 몇 번? 3번은 요약자가 이행 안 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는 거지. 누구한테 받아야 낙약자는 제3자한테 이행한다? 제3자. 근데 낙약자가 누가 안 주면은 3번은 낙약자는 누가 안 주면 요약자가 안 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기가 주는 것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끊는다. 후! 수익어사비 후! 수익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그래서 후냐 전화 중요하죠. 전에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만 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근데 후라 하더라도 하자를 가지고 취소할 수는 있다.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는 거. 지금 알아들었죠, 그지? 예. 그 다음에 5번.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도달주의다, 이거.
무무 채무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채권에 대한 확답은 무슨 달, 도달 받지 못한 때는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그 다음 69번 해제. 쌍무계약에서 한해 법정 해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꼭 뭐 쌍무, 편무 다 해제 인정합니다. 그 다음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석 민법 규정. 불가분석은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됐습니까? 규정과 다른 당사 특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불가분석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자, 이행하지 않을 걸 명백히 표시하면 세 개. 1. 최고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3.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표시한 경우에도 최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야 고출 쳐야지. 그럼 OX, X. 딱 이렇게 딱 단서가 있다고. 그럼 쭉 읽어서 단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읽어갖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읽어갖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읽으면 이해가, 읽으면 이해 한 개도 안 된다. 이미 이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지. 몇 개?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그거지.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을 해도 이행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경우. 그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그게 딱 걸렸잖아요. 어?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그지. 근데 뭐,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야 하면 OX, X. 그 다음에 돌아왔네, 돌아왔네. 4번도 몇 개? 세 개. 없이 이행 불능. 그 다음 5번 출처해야지.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몇 개만? 한 개만.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기억하고 있어야지. 읽어갖고 되는 거 아니다. 기억하고. 주된 채무불이행은 몇 개? 두 개. 해제와 손해배상. 부수적 채무불이행, 다른 말로 종된 채무불이행은 몇 개만? 한 개.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다음 70번 갑니다.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안에 문제 풀면서 안에 내용 쟁점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 풀이해도 공부가 된다. 자, 계약금에 관해서 틀린 거 있으면, 계약금은 무슨 물? 요물.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으로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OX, X. 여러분 계약금도 동시에 할 필요 없고 보증금도 동시에 할 필요 없다. 다시 계약금도 동시에 X. 그 다음 뭐 보증금도 동시에 곧 잘 나온다. X.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약금은 무슨 금으로 추정? 해약금. 해약금은 무슨 착수하기 전까지? 이행착수. 이행착수는 매수인은 무슨 금? 중도금. 매도인은? 등기서류.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풀이 하면서 했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착수 아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매수인이 뭐를 중도금 날짜가 안 됐다면 무슨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약금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또 무슨요? 소급효 있고 그 다음 또 해약금에 대한 해제 못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1번 갑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법률관계 옳지 않은 것.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한 경우. 자, 항상 여러분 과실은 딱 두 개다. 점유와 완납. 등기하고 관계없다. 여기 포인트는 뭐다? 문제 풀어보면 포인트는 등기하고 관계없이 점유와 완납이다. 뭐와 완납? 점유와 완납. 뭐하고 관계없다? 등기하고 관계없다. 그게 핵심이다. 그러면 을이
인도받아 사용한 경우, 다시 인도받아 뭐한 경우 사용한 그 명의로 이전 등록을 격려받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이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과실은 누가 수취하니까? 을이. 핵심 단어 인도받아 점유 사용 하면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을이. 그래서 사용에 대한 무슨 이득 없다? 부당이득 없다. 그럼 갑이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않은 한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경우 대금의 이자 상대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이전받은 경우 끊고 완납하지 않으면 완납하지 않으면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에게 기소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누구다? 갑. 아직 인도받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핵심 단어. 뭐 받았다는 말이 없다? 인도. 인도받기 전에는 여전히 누구? 갑. 무슨 납하지 않았다면 완납하지 않았다. 조심해야 된다. 3번. 등기하고 관계 없이. 완납이나 점유,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전이라 하더라도 을이 무슨 납? 완납 하면 누가 수취한다? 빨리 을이. 취소 이자 없다. 취소 뭐 없다? 이자 없다. 해제 뭐 있다? 이자 있다. 받은 날로부터. 꼭 기억한다. 취소는 이자 거의 없다. 취소 나오면 뭐 없다? 이자 없다. 취소도 예외적으로 이자가 있긴 있는데 그냥 취소 이렇게 하면 뭐 없다? 이자 없다. 해제는 뭐 있다? 이자 있다. 그 다음 72번 A가 B 토지 200평을 20만원에서 4천만원 매수했는데 실측해본 결과 108. 자, 실측해본 결과 108. 빨리 제목 대라. 그렇지. 자, 고개 들고. 그럼 담보 책임이잖아요. 담보 책임에서는 뭐가 중요하노? 매수인. 누구? 매수인. 그러면 수량 부족에서는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하고 악이면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럼 선의라 하더라도 무슨 감액?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맞습니까? 근데 매수하지 않을 선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하면 즉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는 무슨 죄? 해제와 손해배상이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끝. 그치? 담보 책임 나오면 서비스다 이런 거. 1번 맞고 2번 A가 선인 경우에 하나의 담보 책임인데 선인 경우에만 인정하는데 선인 경우는 빨리 안 날로부터이지. 계약 안 날로부터 OX, X. 그래서 선인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와 같다. A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치? 그래서 담보 책임은 안 어렵다. 그 담보 책임은 여러분 공부할 때 막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왜 여러분이 그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머리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올해 막 3월달이나 1월달 공부할 때 비해서 지금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하고 머리도 커졌다고. 그때는 막 담보 책임 설명하면 선생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다른 걸 해도 잘할 수 있다. 공부는 진짜. 어떤 사람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저 때문에 방송통신대 법학과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선생님, 나는 가방줄에 한이 맺혀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방송통신대 법학과 입학하면 되거든. 1학년, 그럼 1학년 입학하면 막 국어, 영어 이런 거 하거든. 재미없거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전문대 졸업했다 그러면 편입하면 되거든. 그럼 뭐 1학년 때 한 거는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거. 왜? 학교 다 대학, 전문대 학교 2년제 다닐 때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럼 순수하게 법과목만 공부하면은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응? 막 국어, 영어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1학년부터 가야 되고, 전문대 졸업했으면 3학년 편입하면 거의 학교. 근데 그 졸업하기 힘들다. 이것처럼 해야 된다, 이게. 학점을 짜게 해주거든, 막. 그래서 요즘은 그냥 조금 뭐 그냥 대학 졸업한 것보다 밖에서
방송 선생님 혹시나 방송통신대 졸업 전혀 근처도 안 갔다. 근데 그게 졸업했다면 오히려 더 밖에서 알아주는 경우도 더 많다. 왜냐면 학점을 짜게 준다고. 그래서 졸업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가면 이제 뭐 계속 5학년, 6학년 갔다가 이제 뭐 7학년 때 이제 뭐 하는 사람 많다고. 근데 이제 민법을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다른 과목도 법과목은 형법 이런 거는 쉽다. 요거 비해서. 민법을 하면 다른 법과목 다 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73. 민법 그거 어렵다고. 그럼 73번 무슨 차? 임대차.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 등기하지 아니해도 이때 무슨 기? 임대차 등기 안 해도 지상 건물을 등기 이때 그 두 번째 줄 등기는 뭐?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를 가지고 추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하면은 둘째 줄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하면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일성 몇조? 2조. 그래서 토지 임대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보존에 필요한 자 임대인이 수선 업무는 누가 지노? 임대인이지.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려 할 때 임차인은 이를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그 2번하고 3번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수선하려고 하면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 하는 때 줄치고 됐습니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 하는 때 이 말은 무슨 기간? 장기간 수리. 누가? 임대인이.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됐습니까?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 됐습니까? 임차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 보존행위를 할 때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의 해지권 면제 아니고 뭐 해지권만 있다. 무슨 건? 해지권. 그것도 해가지고 보존행위를 하는 때 목적 달성이 뭐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단서가 들어가야 된다. 목적 달성 가능이 뭐? 불가능. 예를 들면 상가인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 다시 뭐 상가인데 어떻게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인데 40일 동안 수리한다고. 며칠 동안? 굶어 죽게 됐다. 누가? 임차인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아니고 뭐다? 목적 단서가 붙어야 된다. 원래 목적 달성 가능이 뭐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기타 사유로 사용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했는데 이건 미스프린터다. 자 임차인 의무 없이 출처해야 된다. 임차인 의무 없이 과실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무슨 부가? 일부가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자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건 무슨 사태? 산사태. 무슨 사태? 산사태.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사용할 수 없으면은 아까 있는 없으면은 사용 있는 그대로 둬야 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으면은 계약을 무슨지 해지할 수 있고 있으면은 해지할 수 없고 어떻다? 차임 감액 청구권만 있다. 그래서 그거 다시 아까 저 산사태로 일부가 사용 수익할 수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이게 지금 국어가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는데 두 가지다. 자 무슨 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했을 때 그게 여전히 목적 달성 가능하다.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무슨 감액? 차임 감액 청구권만 있고
일부가 멸실로 인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무슨 지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기타 사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 일부가 멸실됐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으면 무슨 건 없고 해지권은 없고 뭐만 차임 감액 청구권만 있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다. 멸실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사용 수익할 수 없어서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무슨지 해지. 일부가 멸실되지만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목적 달성 가능하다. 뭐 차임 감액 청구권. 그럼 거기는 지금 멸실했지만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목적 달성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해지 없고 무슨 배상 뭐만 차임 감액 청구권만. 근데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는데 당연히 감액된다 하면 X 깎아 주세요 하는 청구가 있어야 감액될 수 있다. 그거 잘 나온다. 근데 잘 나온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해서 됐습니까? 여전히 멸실됐지만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목적 달성 가능한 경우는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는데 당연히 감액된다. OX, X.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 차임 감액 청구에 의해서 감액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어가지고 목적 달성 뭐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무슨지 해지. 그 다음 그렇게 기억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목적 달성 가능하다.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고 차임 감액 청구만 있다. 자, 5번 갑니다. 민법은 공약물 기타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몇 년? 2년 분에 달하도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2년 분이 아니고 몇 기? 2기. 몇 기? 2기. 2기라는 것은 2회에 해당하는 액. 그럼 월세로 받았으면 몇월분? 2월분. 토지임대차는 몇 년분? 2년분. 토지임대차는 연 단위로 봤거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몇 기? 2기. 근데 2년분 해도 맞으려면은 뭐 어떻게 건물 기타 공작물 뭐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하면 이건 맞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무슨 단위로 준다? 연 단위로 준다고. 근데 이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몇 기? 2기. 그 다음에 74번 갑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 통지를 하여 하는 때는 뭐? 후!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거절해야 된다. 뭐 후 상당 기간 내에 다시 뭐 후 상당 기간 내에 거절해야 갱신되지 않는다. 예, 거절하거나 변경해야 갱신되지 않고 안 그러면 뭐 한다? 갱신된다. 갱신되면은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갱신되면은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면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 내갑니다 몇 월? 1월. 그치? 근데 그 일반 임대차는 만료 상당 기간이고 건물 전세 주택 상가는 전부 다 기간 만료 6월에서 몇 월 전? 1월 전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전세권에서는 6월에서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에 아무런 말이 없다. 법정 갱신되면은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면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몇 월? 6월. 6월. 근데 주택에서는 6월에서 1월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다. 임대인은 몇 년으로 보고 빨리 2년.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자유롭게 하고 나서 몇 월? 3월. 상가는 몇 년? 1년. 언제든지 임차인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 월? 3월. 그치?
그래서 주택에, 주택과 상가에서는 법정 갱신되면 임대인은 묶이고, 다시 주택과 상가에서는 기간 정하지 않으면 누구는 묶이고, 임대인은 묶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하고, 주택 상가든 임차인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매달 3월.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5번 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내용은. 1번 갑니다.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주민등록 마치 이길부터 제3자에 대해서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 뭐 하지 않아도 임대차 등기 안 해도.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양수인은 주택의 양수인 하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금은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하고 종전의 임대인은 뭐 소멸. 무슨 멸? 소멸. 근데 원칙은 소멸하지만 무슨 차인이 원치 않으면,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3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어떻다 빨리? 그렇지. 예우라 했잖아요. 뭐 후순위 권리자, 다시 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대항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예우라 했죠. 제가 몇 번 뭐 빨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빨리 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몇 분의 1을, 3분의 1을 몇 수위로, 1수위로 배당받잖아요. 받는 경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 여기 있는 거 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예우랬다. 그거 아니오면 안 된다 이게. 선생 저거 저거 또 이란다 이게. 미친다. 미치는 거지. 딱 눈빛 보면 알거든. 뭐. 이렇게 하고 뭐 기타 일반 나와도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여러분 그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계속 쭉 들었던 사람은 아,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들으면 무조건 충합격. 무슨 합격? 충합. 우리는 계속 들었잖아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하면은 몇 번 예우를 했잖아요. 이거. 이건 뭐 꼭 예우야 했는데 이게. 우선 면제, 우선 배당. 그치?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고, 이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이건 무슨 땅 찼을 때? 만 땅. 무슨 땅 찾을 때? 만 땅.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 주택은 얼마? 1억 천 중에서 얼마? 3,700을 매수위로? 1순위로. 두 번째. 그 다음 4번 갑니다.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다 출처해놓은 포인트? 주택의 소재지. 뭐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그 다음 또 두 번째, 종료된 후. 종료 전에는 안 된다. 뭐 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 소재지. 그 다음, 요렇게, 요런 거는, 요거는 누가 하는 거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종료됐는데, 보증금 반환, 그럼 임대인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뭐 해요? 미안.
그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하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그럼 같이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께? 함께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공동신청해 갖고 내는 그걸 민법 임대차 등기 이렇게 한다. 다시 뭐? 민법 임대차 등기 하면은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대차 등기 한 곳과 같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몇 개에 이루어진다? 빨리 두 개. 누가 종료된 후 누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임대인 누구 혼자서 임차인 혼자서 어디에 신청? 법원에 신청해서 되는 걸뭐 임차권 등기 명령 됐습니까? 그다음 또 누구와 함께? 임대인과 함께 어디에서 등기소에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걸 민법상 임대차 등기 이렇게 한다. 하면은 임차권 등기 요렇게 4번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대차 등기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자, 임차인 혼자서 하는 거 법원에 신청해서 되는 걸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원 누구와 함께? 임대와 함께 어디에? 등기소에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해서 되는 거 그걸 뭐 민법 임대차 등기 하면은 요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 자, 특히 2년보다 짧게 했을 때 다시 뭐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누구는 선택? 임차인. 근데 누구는 선택 안 된다? 임대인 선택 안 된다.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76번. 순서 정해라. 읽어. 읽었으니까 순서 정해라. 1번. 1번, 빨리. 1번, 2번. 갑주택. 3번 병저당권. 그게 빨리 그려져야 된다. 다시 그거 안 그려지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지. 읽어도 1번 그냥 무조건 나오면 뭐 1번 을저당권, 2번 갑주택, 3 병저당권. 이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게 누구 집이다 지금? 누구? 무의 아파트를. 됐으면, 갑은. 이런 거 나오면 빨리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쭉 읽으면 안 되고, 읽으면 또 다시 돌아온다고.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그러면, 무의 아파트에 이미 1번, 지금 이 집은 누구냐 하면은, 뭐 거다? 무. 무의 아파트를 누가? 을이 몇 번? 1번.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 갑이 이미 무의 집에 누구? 을을 무슨 자? 채권자라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누가? 갑이 거주하고 있던 중 무가 다시 병행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에서 요게 딱 정해져야 된다고. 항상 다에서. 그 다음에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누구? 자, 순서로 하면은 네, 확정일자를 병보다 늦게 받았을 때는 만약에 경매가 되면은 갑은 누구보다? 병보다 무슨 게 늦게 배당받는다. 확정 병의 저당권 이후에 받아 이러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아래 옳지 않은 거. 자,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대응해서 갑은 됐습니까? 을과 병을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끝순이지. 왜 끝순이냐 하면은 배당받을 때 신고는 병보다 빠르지만 확정일자를 뭐보다 병보다 늦게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는 무슨 순이다? 끝순이. 여기서 그럼 그래서 을과 병보다 을과 병이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을과 병은 누구든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한다? 소멸. 최초 저당권보다 빨라야 대항력이 있지. 그럼 여기는 무슨 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소멸하고. 그 다음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 경락되면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할 때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여러분,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무슨 초저당권보다 빨라야?
최초 저당권보다 빨라야 되는데 넣 최초 저당권보다 빠르다 넣다 빨리 넣다. 그래서 배당 받았든 못 받았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한 경우 경락대응에서 갑은 보증금을 해서 병의 병보다 뭐 후순위로 뭐 받는다? 배당 받는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은 병보다 어떻다? 늦다. 무슨 일자를? 확정 일자를 병보다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자 그럼 만약 이게 갑은 몇 순입니까? 지금 2순이지 순위로. 그러면 자기가 무슨 역을 취득하려고? 대항력 취득하기 위해서 1순위 갚을 수 있다 없다? 있고 자기가 몇 순위가 돼 갚고 몇 순위가 될 수 있다? 1순위. 이걸 무슨 변제? 대위변제. 그지?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 즉 무슨 역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항력. 그래서 후순위 용익권자는 선순위권자에게 갚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요 저당권하고 바로 저당권으로 연결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변제하고서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후순위 저당권 건저당권 다시 뭐 후순위 저당권 건저당권은 선순위권자에게 변제하고 하면 OX, X. 근데 후순위 임차권자나 용익권자는 변제하고서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저당권 할 때 하죠. 그지? 다시 후순위 저당권 건저당권은 선순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오면 OX, X 무조건 꼭 기억한다. 그 다음 77번 갑니다. 공용 부분 기억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에 제공해 명백한 공용부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아니고 뭐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 1번 X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주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주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반드시 금방 뭐랬노 전유분과의 무슨성 일체성 분리 분할 따로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관.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분리 OX, X.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분리 그런 거 함정이다. 다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전유분과의 무슨 성? 일체성. 여러분 귀하고로 달리 정한 경우 분리할 수 있는 거 어느 거? 대지권. 대지권은 규약 공정증서. 다시 뭐 대지권은 뭐 규약 공정증서 하면 뭐 분리 있다. 근데 공용 부분은 분할 분리 따로 절대로 있다 없다? 없고 반드시 전유분과 무슨 성? 일체성. 근데 분리 분할 하면 어느 거? 대지권. 어디서? 규약 공정증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그럼 대지권도 원칙적으로 전유분간의 일체 다시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분간의 무슨 성? 일체성. 대지권은 두 부류 원칙적으로 일체성이지만 대지권은 규약 공정증서에서 무슨 도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분리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핵심 단어 사용 공용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다음 4번 여러분 공용 계량을 위한 가담 비용이 드는 게 아닐 때 지금 이게 뭐 앞에 생략됐다. 공용분의 변경인데 무슨 부분의 변경? 공용분의 변경 몇 분의 몇? 4분의 3. 다시 공용분의 변경 몇 분의 몇? 4분의 3. 근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변경일 때는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 무슨 부분의 변경에서? 공용분의 변경에서다. 그래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아닌 변경일 때는 통상의 집회결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 정답으로 하고 5번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78번 가등기담보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비전형 담보라 해야 된다. 다시 뭐 등기등록으로. 근데 요거는 빌리면서니까 소비대차는 맞는데 뭐 100만원 상당의 뭐 다야 반지를 양도. 이거 뭐 동산 양도 담보. 뭐 하지 않는 등기하지 않는 동산 양도 담보이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빌려주고 하고 채무자 소유의 토지의 권리 이전에 대한 가등기. 그 다음에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원에 뭐하고 매각하고 1년 후에 매도인이 1천만원 거대하면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환매하기로 이를 등기한 경우. 이걸 뭐 매도담보. 저번에 좀 환매와 재매매약은 담보에서 나오면 뭐가 기준? 돈. 무슨 담보? 매도담보. 그 다음 금전소비대 1천만원을 대여받은 자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이거 양도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래서 4번은 대여, 5번은 빌리면서 가등기 담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9번 갑니다. 갑은 주어 누구? 갑은 을소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원관계 등을 이유로 인측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이전 등 해독이로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빨리 먹고. 그렇지. 와. 그렇지. 계약은 갑이 하고 등기는 누구? 병.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면 누구? 을 거를 누가 계약하고? 갑이 하고 누구? 병. 그럼 이거 이제 여전히 누가 소유자? 병. 이 등기 무효. 이거 하면 이제 시험에서 딱 나오면은, 아, 이거 약정 무효. 그지? 그럼 매매는 뭐 그대로 뭐다? 유효.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면 병. 아니, 을, 을. 그럼 병이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당연히 뭐다? 유효. 끝났잖아요. 그럼 자, 1번. 갑과 병, 약정 6자 뭐? 무효. 그 다음에 병은 취득할 수 없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 을. 을은 병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너무 기쁘게 이 80% 넘어가겠어.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는 맞추니까 아무 느낌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맞추면은 막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맞출 때마다 전율이 오거든. 아우. 그게 몇 개가 와야 되냐면은 22개쯤 와야 된다. 이게. 오면은 무조건 합격. 22개쯤. 이런 게, 이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근데, 어려운 게, 야리까리한 게 저 선생님 입장에서 한 대여섯 개 있거든. 그 대여섯 개를 흩어놓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멘탈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고. 그럴 때 빨리 이렇게 천천히 읽어서 주어 끊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5번 간다. 이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고 5번 갑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을을 모하여 대외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해가 이전. 근데 아까 저 갑은 병에게 말소 하면 OX. X 아무런 말이 없이 갑은 병에게 하면 직접이다. 이제 공부가 좀 적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건 알거든. 갑은 병을 모하여 대외하여 을에게 말소해서 이전. 이건 알거든. 근데 갑은 병에게 말소하면 아니 병, 을을 대외했는데 이게 지금 직접이야. 직접이란 말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접?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병이 자의로 금방 뭐래노? 스스로 이전 등기 해줬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근데 갑이 이전 등기 청구에서 이전됐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갑의 요구에서 이전 등기됐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다. 대도 무효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아니다. 근데 누가? 갑의 요구에서 이전 등기됐다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누구로? 병이 뭐로? 자의로 이전 등기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갑종중. 종중 딱 나오네. 종중 을에게 명신 당했다. 그럼 여기서는 특례.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그대로 뭐다? 육효. 그래서 현행법에서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하다? 유효. 그러나 이 명의신탁에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 목적으로 하면은 유효, 무효. 그럼 탈법 목적이 없어야 유효. 탈법 목적이 있으면 뭐다? 무효. 효력이 없다. 곧 출처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병이. 병은 제3자입니다. 병에게 넘어갔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병이 사실을 알고 원로부터 매수하고 있는 게 한 경우로 병은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병이 적극 가담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병이 취득 못하는 경우 딱 두 개. 103, 108. 다시 뭐? 103, 108 하면 무효. 그러지 않고 단지 병은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5번. 위 사이 갑, 종, 중은 을을 뭐하지 않고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병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경우 103조일 때는 찾아오는데 갑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을을 뭐하여 대위해서 하는 것. 근데 을은 행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지. 103조이면은 불법은 인가벼.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집에 가서 요거 몇 번 보고 얘는 오늘처럼 다음 주에 와가지고 푼다. 집에서 미리 안 해도 요 4회끔만 요 1회끔만 집에 가서 계속 보는데 앞에 제가 오늘 주변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본다 하고 이제 나머지 거 보고 그래서 요 그럼 지금 몇 개고 4, 4, 16이지. 그럼 다음에 또 해가지고 문제 뭐 나가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만 100% 하면 시험장에 가면 비슷한 거 나온다. 어떤 게 나온다? 비슷.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